얘 좀 봐. 네가 술로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, 네가. 차라리 술로 죽어볼까? 뭔 일 있었어? 아니, 차라리 뭔 일을 내버릴까? 왜? 뭔데? 무슨 일인데, 임마? 말을 해야 알지. 시시한 일이 좀 있어. 너무 시시해서 너희들 들으면 콧방귀 낄 거다. 콧방귀도 듣고 나서 끼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얘기나 해봐. 안주도 별론데 네 시시한 이야기는 안주 삼자. 근데 너 실장 좋아할 때 혼자 좋아할 때 말이야 왜 좋아한단 말 안 했어? 말해봤자 그 사람이 나 안 좋아한다 그러면 상처받으니까. 상처? 맞다! 그거 무지 무서운 거지, 상처. 그래서 지금은 후회 안 해? 열심히 좋아하다가 상처받는 거 그거 창피한 거 아니더라. 처음엔 가족들한테도 쪽팔리고 그 사람 보기도 쪽팔렸는데 이젠 괜찮아. 최선을 다해서 좋아해서 그런지 속은 후련해. 이제 텅텅 비었어. 이야, 멋있다, 이민도. 그럼. 야, 너 짝사랑도 하려면 이렇게 나이스하게 해야 되는 거야. 민도한테 보고 배워, 임마.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이렇게 찝찝한가. 아, 정말 정동식 요새 폼 안 나네. 후질근해서 못 봐주겠다, 그지? 동식아. 아, 마시자. 후질근한 동식이를 위하여 건배. 아, 너 정말.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마셔주라. 나 지금 별로 말하고 싶은 상태가 아닌데.